안녕하세요. 호러 피규어를 소개하는 네테라핌입니다. 오늘은 최근 네카에서 새롭게 발매된 킹콩 피규어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킹콩 피규어는 1933년작 흑백 영화 버전의 킹콩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특이하게도 스컬 아일랜드 버전과 콘크리트 정글 두 개의 버전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버전 중 어떤 버전을 구입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괴수들이 포함된 스컬 아일랜드 버전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버전의 차이점은 구성 파츠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콘크리트 정글 버전에는 빌딩에서 킹콩을 공격한 비행기가 구성 파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컬 아일랜드 버전의 킹콩 피규어를 꺼내보겠습니다. 피규어를 꺼내봤는데요. 실물을 보니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즈는 7인치라고 하지만 8인치에 가까운 사이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꽤 덩치가 크게 나왔습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킹콩 피규어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보겠습니다. 얼굴 조형 및 디테일이 굉장히 멋지게 잘 나왔는데요. 얼굴에 있는 상처들도 잘 표현해졌고 피부 주름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눈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닌 아크릴 안구를 직접 넣은 것 같았습니다. 입도 무시무시하게 잘 표현해줬는데요. 입은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믹이 있으며 킹콩의 입 안쪽까지 잘 구현해줬습니다. 입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서 자연스러운 연출도 가능해졌는데요. 이런 기믹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귀 역시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상체를 보겠습니다. 상당히 단단해 보이게끔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가슴에 있는 상처들도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킹콩의 팔도 보겠습니다. 길게 만들어진 팔이며 털의 느낌도 잘 표현해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디테일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거칠거칠하게 표현한 질감 역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킹콩의 손도 보겠습니다. 정말 리얼하게 잘 나왔는데요. 손톱과 주름 그리고 손금까지 상당한 퀄리티로 표현해줬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표현해준 건 킹콩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등 쪽을 보겠습니다. 거대하고 넓어 보이는 등에는 거칠게 표현된 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쪽은 다리의 움직임을 위해 부드러운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킹콩의 발바닥도 보겠습니다. 손과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카 마크도 찍혀 있습니다. 디테일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관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 관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는 좌우로 회전하듯 움직일 수 있으며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어 움직임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입에도 관절이 있어 보시는 것처럼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입 관절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체 관절도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하나 있는데요. 회전 및
앞뒤로 쉽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움직임의 범위가 넓어서 다양한 포즈도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어깨와 팔 관절입니다. 먼저 앞뒤로 넓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을 통해 팔을 벌릴 수 있습니다. 팔 상단에는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 있습니다. 새 제품이라 그런지 조금 뻑뻑합니다. 팔목은 이중 관절 구조로 되어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접어줄 수 있으며 관절의 연결 구조상 좌우로도 살짝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은 회전하듯 움직일 수 있으며 손에 달린 관절을 통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리 관절도 보겠습니다. 다리는 앞뒤로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며 움직임의 범위도 제법 넓게 나왔습니다. 무릎 관절 역시 이중 관절로 되어 있는데요. 팔목 관절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관절의 연결구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무릎도 접어보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을 이용해 다리 찢기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벅지에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 있어 어느 정도 다리 회전이 가능합니다. 발에도 작은 관절이 있는데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며 범위는 좁지만 발을 대각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발 관절은 다른 관절들보다 움직임의 범위가 좁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킹콩의 구성 파츠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추가 손 파츠부터 보겠습니다. 퀄리티가 좋은 손 파츠가 두 세트나 더 있는데요. 각각 편손과 주먹진 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 파츠 뒤쪽에는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있습니다. 손을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손은 팔목을 잡은 뒤 살살 당기면서 돌려주시면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주먹진 손으로 교체해봤습니다. 손 파츠는 한번 교체하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더욱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나무 파츠를 보겠습니다. 길다란 몽둥이 형태의 나무 파츠인데요. 킹콩의 손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때리는 연출로 사용하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몬스터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두 다리를 가진 몬스터입니다. 생김새가 콩스컬 아일랜드에 나왔던 스컬 크롤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몬스터는 1933년 영화에서도 등장한 레전드 몬스터입니다. 작지만 퀄리티가 상당히 좋으며 입도 움직입니다. 피부 표현도 좋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배 부분까지 세세하게 표현해줘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얼굴 역시 정교하게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몬스터는 띵동입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좋게 나왔는데요. 날개 무늬가 화려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띵용도 옛날 영화에 등장했는데요. 여주인공을 잡아가는 역할로 등장했습니다. 띵용의 머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섭게 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지만 상당히 정교하게 나왔습니다. 입에도 관절이 있어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작은 발도 잘 구현해줬습니다. 잉룡의 머리에도 관절이 있어 보시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은 몬스터지만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킹콩의 두 번째 얼굴 파츠입니다. 기본 얼굴과는 다르게 상당히 화가 많이 난 듯한 얼굴인데요. 얼굴 양쪽에는 큰 상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은 아쉽게도 입을 움직일 수 있는 기믹이 없는데요. 그래도 진지해 보이는 얼굴이라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테일 역시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얼굴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머리도 손 파츠처럼 살살 당기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교체를 해봤는데요. 화가 난 킹콩의 얼굴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네이카에서 발매한 1933년 영화 버전의 킹콩 피규어를 소개해봤는데요.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정말 멋지게 잘 나온 킹콩 피규어였습니다. 큼직한 크기도 마음에 들었지만 정교하게 표현된 킹콩의 디테일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네카 피규어들을 봐왔지만 이번 킹콩의 디테일은 역대급인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도 잘 나왔으며 구성 파츠로 포함된 몬스터들도 멋지게 잘 나와져서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피겨 소개 준비해 보겠습니다.